주동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KBS 정상화를 약속드리면서 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5달째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5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사 신뢰도와 영향력을 조사했는데요. 작년에 신뢰도 3위였던 KBS가 올해 조사에서 2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물론 순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KBS에 대한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둘째는 취재와 제작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요즘 KBS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벌이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외를 두지 않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활한 탐사 보도부에서도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와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뉴스와 시사 관련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를 지난 4월에 실시를 했고요. 뉴스와 시사에 관한한 해당 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KBS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적절하지 않은 차별을 철폐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분상 차별을 받았던 계약직 직원 등 250여 명을 올 연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미 며칠 전 노동조합과 큰 틀에 합의를 했습니다. 세부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올 연말까지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프리랜스 작가와 자유조사원에 대해서는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과 유격 등 80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로서 처음으로 성평등센터를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KBS 이사회를 통과했고요. 이 성평등센터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 사안을 조사 처리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성평등의 어떤 KBS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KBS를 효율적이면서도 젊은 조직으로 발바꿈 시킬 것입니다. 먼저 올해 200여 명 분류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두 배를 더 뽑는 건데요. 이 중에서 3분의 1은 지역국에 배치를 해서 지역국 활성화에 지역국 활성화를 기할 텐데요. 지역국 배치 인원도 작년에 두 배가 되겠습니다.